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방 아저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신을 믿고 계십니까? 어느 국가든 민족이든 미신을 믿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미신들이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이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왜 미신에 빠져드는 걸까? 작가는 미신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즉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의 불안감이 우리를 미신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뇌과학은 우리가 왜 미신에 빠지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 대상 피질이라는 뇌 영역에서 무작위적인 세상의 패턴 사이에 있는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도파민 분비가 지나치게 되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실들의 조합, 즉 미신을 쉽게 믿게 되고 지나친 경우에는 조현증 환자처럼 환청, 환상, 강박 등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듣거나 볼 가능성이 높다고 뇌과학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음으로 발생하는 폐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신이나 자신만의 징크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기대면 객관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문제를 개선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가장 큰 미신의 폐단으로 작가는 제시합니다. 그리고 미신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마녀 사냥을 예로 듭니다. 즉, 마녀는 물에 빠뜨리면 물에 뜬다는 구별법을 통해 물에 떠오른 여성은 마녀로 판단해 화형을 하고 마녀가 아닌 여성은 물에 빠져 죽게 만든 마녀 사냥. 이 미신으로 유럽에서 300년간 최소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합니다. 작가는 여전히 미신이 범람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회의주의적인 삶, 즉 의심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즉 어떤 것도 쉽게 믿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는 태도, 나아가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열린 태도가 우리의 삶과 사회를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점을 보는 분들에게 점을 통해 미래를 미리 알게 되는 것이 왜 행복을 반감시키고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감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서 온다. 따라서 점을 통해 미래를 미리 알게 되면 그 행복감은 반감된다. 불행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견딜 수 있다. 따라서 점을 통해 미래의 불행을 미리 알게 되면 그 불행을 기다리는 매 순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삶을 미신에 기대어 낭비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보면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책방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